기도에서 소망하는 기도가 있고 드리고자 하는 기도가 있다. 옛 문서를 보면 하늘에 보고하는 신령님 전에 보고하고 명산대천 찾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보고하는 형태이고 자신의 소원을 빌고자 한다면 환자는 쾌차하길 바라고 자손이 없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듯 각자의 바라는 소망은 수만 가지 될 것이고 또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앞날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몸을 청결히 하고 향을 바르고 두 손 모아 간절히 원하는 바를 비는 것이 기도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발언이면 감신이라고 하였으니 지극정성 발언하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허망한 것을 빈다면 허망한 것만 돌아오며 남이 잘못되길 빈다면 잘못된 것이 돌아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도란 즉 무엇인가를 바라고 갈망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과 마음을 전달하여 그 뜻과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았나 한다.